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 강남역에서 뵀던 분들이 기억해줘서. 장학금 여기 있네. 2호선인 줄. 아,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저희가 오늘 원래 2시에 공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앞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기다려주실 줄 모르고 열심히 합주해서 조금만 더 연습하고 나가자 이랬는데 시간이 조금 늦춰졌어요. 추운데 죄송합니다. 추우시다. 저희가 첫 번째 곡으로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Another Sad Song이라는 곡입니다. 저희 기타 치는 주우가 아주 멋있게 불러드릴 거예요. 원하는 사진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비밥이라는 신인 걸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장안평역에서 공연을 하는 이유는요, 저희 연습실이 장안동에 있어요. 여기서 걸어서 8분 거리, 정확히 8분 정도 나오는데 네. 3번 출구로 나가면 있죠. 네. 저희가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지고 이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14일 날 네, 음원이 처음으로 공개됐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죄송스럽게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제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다가 목소리가 네. 잠깐 집 밖을 떠나 있어가지고 제가 아쉽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못 부르게 돼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스럽고요. 저희 지우가 노래를 어때요? 네, 오늘 생각보다 이렇게 저희 보려고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너무 놀랬어요. 추운 날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보컬 언니가 요즘 감기가 좀 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곡을 그때보다는 많이 준비 못했는데 나머지 곡 더 열심히 잘 불러서 들려드릴게요. 다음 곡 Born This Way라는 네, 곡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네. 비밥이라는 그룹인데 멤버 소개를 또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네, 저는 비밥의 둘째고요. 베이스와 보컬을 맡고 있지만 오늘은 감기 걸려가지고 베이스만 맡고 있는 지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밥에서 막내 기타 보컬을 맡고 있는 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팀의 리더고요. 드라마 씨는 아주 예쁜 아연입니다. 네, 아 저희가 정말 이렇게 장한 평가까지 오셨는데 많은 노래를 준비하고 싶었는데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정말 죄송스럽고요. 꼭 제가 다음에 목소리가 괜찮아지면 열 곡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곡을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때도 꼭 보러 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준비한 곡은요, 저희 곡이고요.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연예인이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저희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어서 가사를 들으시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곡이죠. 준비됐죠? 연예인 들려드릴게요.
정말 죄송스럽지만 약 열심히 먹고 빨리 나와서 다시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는 지금까지 비밥이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TV에서 화요일날 더 쇼에서 저희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좋은 노래 들려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는 비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비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에도 꼭 와주세요.